이 주현정 씨는 어디서 봤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제이스킨 코리아 대표 주현정 이렇게 딱 치자마자 이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뢰 있는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결영입니다. 네, 오늘은 삼영예 씨 요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와, 이거 뒤에 뒷배경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아시면 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90원으로 오늘 -25.41% 이제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시가총액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고요. 매출을 보시면은 아예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나올 정도로 점차적으로 경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부채 비율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 줄어드는 거 보세요. 그리고 자산 가치 자체가 팍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유 지분이 23.87%로 유통 주식 수량이 한 77% 정도 되는 회사이다. 당사는 1978년 설립이 되었고 선박통신 항해장비 등 여러가지 선박 전자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아 이게 연식이 좀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최근에 이런 경영난이 있어서 좀 위험한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생산 실적만 보면 답이 나오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동률이 7.81%다. 1분기 7.81%면 100대 중에 103대가 놀았다는 거가 되는 건데요. 엔캠도 이게 비슷하죠. 그래서 엔캠도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 삼영 ENC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다. 물론 산업에 대한 전방위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여기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업이란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544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반토막이 난 거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억 7,4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향후에 있는 어떤 리스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매출액 보시면 58억에서 매출원가가 39억이고 총액이 한 18억 났는데 여기서 판관비 이런 것들 급여주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31억이 사라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12억 6,300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주당 손이익이 뭐 전년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자인 거 알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환사채가 이렇게 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을 하면 한 마이너스 5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받으려고 지금 전환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휴먼 ICT 대표와 뭐 삼영 ENC 대표 요 분이 둘이서 이제 AI를 통해가지고 어떤 활로를 모색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네이버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삼영 ENC 이렇게 이제 또 어느 정도 경영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겠죠. 23년도 3월 20일 날 이렇게 보면은 이사이사님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현정. 도매는 제이스킨 코리아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죠. 야, 이거 선박회사에 웬 제이스킨 회사? 아, 우회상장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어디서 봤더라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실마리는 있어요. 삼영 ENC 여기 보시면은 자 이수동님이라는 분을 갖다 신규 선임을 했었고 사업 목적을 갖다 추가합니다. 보시면은 신사업을 하는데 선박회사에서 해외 공연, 티켓 판매업, 광고 대행업, 뭐 도서 출판, 연예 프로덕션업 이런 걸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야 확실하게 이건 우회 상장에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었구나. 근데 이게 실패를 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주현정 씨를 어디서 봤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제이스킨 코리아 대표 주현장 이렇게 딱 치자마자 이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얼굴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B2N이라는 회사에서 23년 8월 3일 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뜬금없이 그 4차 산업 무슨 뭐 어떤 AI 프로그램 이런 회사에 부동산 쪽이 갑자기 들어온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현장이라는 님이 이제 B2N에도 나오는 모습이다. B2N도 과거의 주가의 등락을 엄청나게 보였다는 거 차트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1765원으로 마무리됐고 시가총액이 그래도 600억, 삼영ENC보다는 300억 정도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자체는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재무상태 자체가 점차 좋아지지 않는 건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 좋고요. 유동 보시면은 보유 지분이 14.71%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유통 주식수가 한 80% 이상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 B2N 5월 28일 날 이런 식으로 YNJ 대부 어디서 많이 봤죠? 라온 대부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세력주에 딱 나오는 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B2N 인수 목적 제2차와 이런저런 뭐 그 채무 관계를 갖다 정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뭐 재무적 투자자가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뭐 어쨌든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 주현장님이라는 분 이름 계시고요. 여기 B2N의 임지원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답이 나오죠. 보이시나요? 셀마 테라퓨틱스, 뭐 항상 나왔던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종목들이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 대오AL, 우리들 휴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임원들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력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회사를 갖다가 우회상장을 이용을 하려고 했었던 흔적들이 많고 결국에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재무적인 가치는 회사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 지금 보셨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영 ENC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텨주다가 최근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이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유 없는 폭락은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쯤이 아무래도 그 인수합병, 아까 주현전 씨가 들어왔었던 그런 우회상장 시기였을 것 같은데 주가만 싹 올리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요 세력들이 B2N으로 넘어왔다. 작년 3월 달에 삼영 ENC에서 있었고 B2N은 8월 달에 넘어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23년도에 이렇게 있다가 7월 이전,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B2N도 5,180원까지 찍고 이렇게 완전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사면은 계속 이래요. 아까도 보셨듯이 전자 선박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화장품 회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어떠한 걸 했다? 뭐 엔터테인 사업을 하겠다, 뭐 도서 출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회사 자체가 좋았을 겁니다. 경영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력의 한계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등락을 타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비트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윈 역시도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버티다가 거래 정지 이후에 이런 등락을 보이면서 대량의 하락폭이 나온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멘탈 잡기 힘들어요.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거의 한 마이너스 60%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 이제 더 이상 올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뭐 우회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선 요쯤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폭락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전에 뭐 어떠한 재무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래정지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시면서 공유 종목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터디 클럽에서 공유 종목 상당히 수익률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시장 대응 매매 선물 실전방을 통해서 1,000만 원으로 한 달에 10% 20%의 수익률을 노려보는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딩방을 욕할 이유도 없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리딩방을 욕할 이유도 더더욱 없겠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전방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여러분들 한번 그 유료로 위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이셔야지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는 하등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드리는 무료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계좌는 충분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익률 늘어나니까 관심 가지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